중년 남성이 겪는 말 못할 고통, 전립선 비대증. 최근 4년 사이 26%나 증가했습니다. 50대 이상 많은 중년 남성들이 소변이 마려울 때 참을 수 없고, 소변이 처음에는 잘 나오지 않고 기다려야 나오거나 배에 힘을 줘야 소변을 볼 수 있는 증상이 있는데요. 또한 소변 줄기가 가늘어졌거나 중간중간 끊기거나 소변을 보고 나서도 잔뇨감이 있거나 소변이 마려워 수면 중 자주 깬다면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전립선은 밤톨 모양으로 방광 바로 밑 직장 앞에 위치해 있으며 무게는 약 20g 정도 되는데요. 소변이 지나가는 요도를 감싸고 있어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와 방광을 압박해 소변을 보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변을 보는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 요속검사, 요역동학검사, 전립선 초음파 검사, 방광 내시경 등의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전립선 비대증은 60대에서 60%, 70대에서 70%, 80대에서 80% 정도 나타나는 질환으로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요로감염, 방광결석, 혈뇨, 급성요폐, 신부전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환자분의 지금 전립선의 상태는 굉장히 비대해 있는 상태입니다. 전립선이 커져 있고 이 전립선으로 인해서 이 요도가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약물 치료보다는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레이저 시술이나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남성의 고민,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또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큰 원칙입니다. 약물 치료는 장기간 복용해야 되는 그런 부작용 때문에 최근에는 간단하고 또 치료가 완벽한 전립선 레이저 치료를 많이 해서 환자들이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방법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현재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간략하게 또 간단히 치료할 수 있고 또 환자들의 예후도 좋기 때문에 비뇨기과 방문 시 간단한 검사와 수술적 치료로 배뇨장애에서 해방될 수 있는 아주 그런 질환입니다. 레이저 수술은 수술 시간이 짧아 기저질환이 많은 노인 환자에게 안전한 수술인데요. 가느다란 내시경을 요도로 삽입해 레이저 광선을 발사하여 비대해진 전립선 비대증 조직을 기화시키는 치료법입니다. 레이저 빔이 혈액에만 선택적으로 흡수돼 출혈이 적고 작은 구경의 내시경으로 수술해 요도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또 다른 수술법은 유로리프트 수술인데요. 이 시술은 비대해져 막고 있는 전립선 측엽을 당겨서 묶어줌으로써 요도를 넓게 확장해주는 시술입니다. 비뇨의학과 명의 김세훈 교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초로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비대증 수술 1,500예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